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8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여전히 8,000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초록불 켜진 알트코인들도 있지만 하락세 쪽에 치우치며 다소 지지부진한 시장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다시 0.86%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장중한 때 8,0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되고 7,750달러 선까지 하락했었는데요. 소폭 반등 시도한 이후 박스권 거래 이어나가면서 8,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15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7.7%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보시면 상위권 암호화폐들 작은 폭이지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트론은 6%대 상승하고 있고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 없이 대부분 한 자릿수대로 움직이는 다소 조용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MXC가 1위, BKEX가 2위, CoinEX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41%가량 줄여나가면서 5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38% 상승한 97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눈에 띄는 상승폭은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다빈치 11%, 하이콘 27%, 네, INS 17% 정도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49%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975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상승과 하락세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헤드라이시 그래프 24%, 12십스 14%, 메탈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새로운 소식인데요.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업비트는 10월 25일부터 암호화폐 서비스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개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날짜는 지난 2년간 협력했던 파트너인 비트렉스 거래소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와 일치하는데 이에 따라 업비트는 재계약 없이 직접 운영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2년 동안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한국의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폭넓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며 사용자를 빠르게 늘렸고 메이저 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10월 25일 변동사항이 적용되면 그동안 비트렉스와 연동해서 운영됐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마켓 호가창에서 업비트 회원이 접수한 주문만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결국 비트렉스와의 제휴가 중단돼 홀로서기에 나선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제휴가 끝나면 일부 암호화폐의 거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마켓의 경우 순차적으로 거래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며 거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해당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세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분위기지만 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인 듯 합니다. 업비트는 최근 그라운드X의 클레이를 업비트 싱가폴과 인도네시아에 동시 상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개편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스트렛의 공동창업자 톰 리가 어제 현재 시장 상황이 반등을 위한 신호라고 감지했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전의 낙관적인 분석과는 다소 바뀐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역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올해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3일 만에 21% 하락해 8,000달러가 되는 등 지난 며칠간의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정세 불안과 트럼프 탄핵 리스크를 예로 들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이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나타낸 시기는 S&P 500 지수가 연 15% 이상 올랐을 때였다면서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역시 최고가를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기 보유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는 만약 누군가가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데이트레이더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톰리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그는 비트코인은 진정한 안전자산이라면서 연말까지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패턴 분석과 예측이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높은 가격 전망에 따라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편 모건 크릭 캐피털의 창업자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은 아직 팔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10년 역사를 아마존에 비유하면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은 아마존의 주식을 파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의 일시적인 등락보다 전년 대비 성장세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마존의 주식도 항상 시세 변동이 일어나듯이 어떤 자산이 됐든 가격 변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예로 해시율과 거래량, 지갑의 수 등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지표와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일상적이라고 판단하며 투자자들이 이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2009년 이후 비트코인의 사용자 기반은 매년 성장하는 추세라고 덧붙이며 비트코인은 팔만한 시기가 된 적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랜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동맹국들과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석유 강국인 베네수엘라에게 암호화폐는 미국의 제재 완화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PDVSA는 중앙은행을 거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공급자들에게 대금 결제를 처리할 방안을 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에 암호화폐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베네수엘라 외환 보유고는 79억 달러로 30년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요 은행들은 제재 국가 기업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어서 기존 금융 채널을 통한 자금 이동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중개기관 없이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보다 익명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도 자금 세탁이나 테러 금융 지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금융기관이나 기업 지원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암호화폐 기관 진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제도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유로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모색한 것인데요. 유럽 중앙은행 제도가 국내 수요와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유로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화 정책, 결제 및 시장 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의회 의원인 이바 카일리는 비록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이 제한적이더라도 현재 핀테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독일 집권당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응할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유럽연합이 리브라가 유로화 금융망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 부문 개선을 위해 착수한다는 유럽중앙은행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10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68% 하락한 8,09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3개월 만에 8,000달러대로 뒷걸음질 친 이후 아직까진 회복에 돌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가을 단풍이 설악산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걸 이제서야 조금 실감하고 있는데 벌써 단풍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이젠 정말 완연한 가을철로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별 단풍 시기 확인하셔서 단풍 구경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예쁘게 물드는 단풍처럼 알차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